친구다. 조금 이해 좀잘 되시게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 있는 공은 1접구, 2접구 한뼘 거리 있다. 이건 얘는 부딪히는 이론, 문녀치기, 니코르 죽여치기 방법으로 쳐야 되고요. 만약에 나하고 1접구하고 한 뼘인데 얘하고 수구하고 2접구도 한 뼘이다. 그러면 밀어서 끌어치기다. 이해하신 분들은 숫자 만번 눌러주세요.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1접구, 2접구가 한 뼘이 있고 내공이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쿠션 패턴 끌어치기 운양 서 있다. 그러면 얘는 부딪히는 이론, 제가 말하는 문녀치기 그 방법으로 쳐야 되고 1접구하고 수구하고 한 뼘, 또 수구하고 2접구하고 한 뼘, 이러면 밀어서 끌어치기를 쳐야 된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어떤 공에서 만약에 80%를 쳐야 된다. 자, 그럼 80%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느낌이 수구하고 1접구하고 단쿠션에 이 정도 갈수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 한5 정도에 가해 있다고 해요. 이쪽이 0, 10이라면 단쿠션 5 정도에 가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평상시 끌어치기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뒤를 들어서 친다. 왜냐면 80%라는 두께는 두껍지만 조금 밀리는 공이에요. 그래서 그 밀리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든다. 자, 이 설명 이해하신 분들은 숫자 5000번 눌러주세요. 조금 더 들어서 저 공을 부딪혀준다. 그래야 얘가 맞고 제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다음에 공을 마치 저 포지션 플레이도 될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뼘이 있어요. 그러면 내공하고 1접구, 2접구 그 중간 지점에 내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풀쿠션 패턴 끌어치기 방법이 서 있어요. 100% 치면 인도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오늘 강의 주제예요. 그러면 내공의 중심, 1접구의 중심, 거기서 팁 하나 내려서 빼서 부딪힌다. 끌어치기를 아니 한다. 2접구를 아니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치셨을 때 공이 조금 더 편하게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 뼘을 만들어 놓고 얘도 한 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코너를 향해서 100%가 걸려 있어요. 수구하고 1접구하고 이랬을 때 5시를 주고 많이 밀어버리세요. 빼서 쭉 이렇게 밀어버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접구가 2접구 때도 오고 수구는 두 번째 공을 편하게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이 되면은 어떤 배치들
자, 어떤 배치들이 뭘까요? 이런 배치겠죠? 이런 배치. 네, 공하고, 일적구하고, 이적구하고, 이렇게 한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중간쯤. 그럼 이 공은 100% 치면 3 쿠션 패턴이죠? 이 점수 약하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공만 부딪히는 거예요, 저 공만. 그래서 일적구가 크게 돌아서 이적구로 오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거리가 멀어야죠? 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나하고 얘하고 한 뼘이죠. 얘하고 한 뼘이 넘어가죠. 이건 무조건 밀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100%가 여기 걸려있어요. 29 정도 있다 이거에 100%가 90점이. 그러면 밀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코너에서 이쪽 코너에서 한 칸, 두 칸 이상 벌어진 공들은 제가 무조건 기본이 하단이라고 했어요. 하단. 하단. 그게 제가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께를 잘 못 맞추겠다. 그러면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그건 100%잖아요. 센터 센터니까. 거기서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팁. 하나, 둘, 5초로 반 팁. 그거 빼서 거기만 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이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예. 잘 쓰면은 땡큐고, 잘 안 쓰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 내가 게임에서도 이런 공이 나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원쿠션 패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기준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새롭게 구독하셔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자, 1적구, 2적구 한 뼘에 있어요. 내 공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중간쯤에. 그래서 원쿠션 패턴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내 공의 중심에서 이 정도는 한 점만 내려서 부딪힌다. 안 보여도 한번 보세요. 자, 중심에서 한 팁을 내려서 빼서 그냥 부딪히는 거, 이렇게. 그게 분녀치기가 되든, 분녀치기의 느낌이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자, 이제 조금만 벌려서 잘 보이게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한 뼘이 넘어요? 얘는 두 뼘이 넘네. 멀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쭉 밀어버리시라는 거예요. 7시에다가 빼서 쭉 밀어보시면은 저 공이 갔다가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심지어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잘 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유튜브나 일반 개인 레슨은 어떤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까지 또 레슨 받는 분도 본인이 배운 거를 네, 하실 때까지 잘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네. 말이 안 나오니까 자 보세요. 내가 쳤는데 얘가 일로 안 가고 회전이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7시 준 게 아니고 6시. 그러면 6시보다는 7시가 길을 끌리고 끌리는 게 편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잘 끌리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 큐가 내 공을 이렇게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공 안 맞았죠? 네.
보세요. 그럼 안 맞을 공만 지금 보셨으니까 연습을 잘 맞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서 쭉 밀어서. 그리고 얘가 와서 힘조절이 돼 있어요. 안 되면은 뭐예요? 이렇게 키스라도 되게끔 해서 모아치기를 해야 된다. 1구역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 치는 방법을 또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지금의 공은, 자, 보세요. 한 뼘이 조금 넘고요. 얘는 한뼘 반이 넘어요. 두뼘 가까이 되는데, 이 공을 100% 치려고 봤더니, 얘가 장쿠션에 걸려 있어요. 그쵸? 자, 수구 1족구, 2족구예요. 그러면 이거 우측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로, 이러는 공은 이렇게 지금 밀릴 수 있는 공이거든요. 80% 높게 치면은. 80% 높게 치면서 우측 플러스를 주는 게 맞죠. 왜냐면, 장쿠션을 바라보면서 100% 걸려 있으면은, 내가 우측 플러스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족구를 이쪽으로 100%갈 공을, 자, 이 정도면 한, 저 끝에 한번 보시면, 0, 10, 20인데, 12, 3 정도의 구심점 100%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을 하늘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조금 든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1족구, 2족구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찍어서 여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난 여기 있는 공만 맞추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안 들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뿅 빠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재수 좋으면 투구쇼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재수가 좋았을 때만 네. 한번 오세요. 맞든 안 맞든 5시를 주고 1조건은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80%를 치고 좌측으로 20%는 아니 친다. 그리고 얘를 맞추는 게 아니라 1족구하고 2족구하고 중간 지점을 여기 있는 공만 맞추겠다. 얘를 맞춘다면 다음 공이 이쁘게 안 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얘 단쿠션 맞고 내려오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많이 칠수 있는 방법 이에요. 왜냐면 100%가 장쿠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족구를 임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튼 거잖아요. 안 들어가게. 그러려면은 1족구 두께를 얼마를 치면서 2족구를 맞추기 위해서 하단 5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엊그저께 어떤 분이 레슨 받으러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분이 지방 내려가면서 잠깐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치기만 하면 공이 모이느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런 걸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 시청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든 4구 단골을 가장 쉽고 편하게 잘칠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내 수구로 1족구를 100% 치면은, 어디 가는지 이 구심점만 찾으면 이게 첫 번째 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두께를 빼가지고 1족구를 2족구로 올수 있는 두께를 찾고 그 다음에 2족구를 맞출 수 있는 높낮이의 당점에 회전 거기에 걸맞는 타법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우면 들었으면 까먹어. 이런 분은 제가 김포로 이사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듯이 들으셔야 돼요. 잔소리하듯이. 그렇다면 지금도 대포를 따지니까 여기죠. 그럼 첫 번째 법을 찾았어요. 아니면 얘가 1족구야.
그럼 100%가 어디 걸렸나 보는 거예요, 구심점이. 그럼 그다음부터는 1족구를 1로 올 수 있는 두께를 찾아야 되잖아요? 모르면은 연습은 이미지 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단쿠션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빨간 공을 100% 바라봤을 때 노란 공이 몇 프로 정도 겹쳐있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몇 프로 정도 겹쳐있나. 거의 지금 화면에 센터에 딱 있죠. 이게 중앙이라고죠. 몇 프로 정도 겹쳐있네요. 그리고 거리 상으로 봤을 때 콜로에서 한 칸, 두 칸이에요. 이것도 하단 들어가야 되죠. 왜? 두께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요. 50%에요, 50%. 맞습니까? 보시기.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50%라고 봐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배치는. 그래서 50%의 5씨를 어떻게 찾느냐. 이 공하고 이 공하고의 중간 지점, 여기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다 분필 한번 갖다 놔볼게요. 그리고 얘는 절로 꺼져라. 네. 그러면서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얘를 볼 때는 일적구 볼 때는 내가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50% 두께를 치면서 이렇게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다. 여러분 이 선을 잡아서 여기쯤에 있는 공을 맞춰야 이렇게 잡아. 여기다가 분필로 하나 표시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겠죠? 지금 이 정도면요 한 뼘 정도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도망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구름이 좋아서 많이 도망갈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치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한번 보세요. 50%에 5인데 조금 불편하면 오른손을 하늘로 조금 든다. 지금 팔 조금 올라가는 느낌 보이죠?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드는 게 좋구나. 왜요? 얇은 두께를 치면서 조금 끌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면 뭐예요?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1족구 쳐다보고 2족구 맞으러 갈 수 있는 내 수구였던 진로, 분리가, 입사가, 반사가 그런 걸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서 그 다음에 거기다 쳐주는 거죠. 그러면 저 공이 단쿠션을 맞고 내려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기준은 10선. 자, 이렇게 10선이에요. 이 단쿠션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포인트가 10선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겁나게 잘 치는 분. 네. 그 다음에 이 공을 또 친다면 원쿠션 맞고 얘는 이쪽으로 따가 올라온다. 자, 이런 공은 하단을 주고요. 얇게 하단 쳐야 되는데 내 느낌에 그냥 50%에다가 7시 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딱 보면 어떻게 안 하냐. 제가 독학파라고 그랬잖아요. 독학파. 36년 넘게 혼자서 강구에 미쳐서 온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보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말 많다고 그러시면 보지 마세요. 구독 취소하세요. 보지 마세요. 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모였다. 따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흉내를 내보세요. 그게 시청하신 분들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기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쓰리 쿠션 패턴의 공을 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아, 각이 되게 좋은데 내가 이놈의 공을 치면은 꼭 이렇게 끌려. 이렇게 끌리면서 공을 쏴다줘. 죽 써서 땡치를 준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이 설명을 암기하셔야 돼.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이렇게 오는 공을 쿠션 쪽으로 퍼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 너무 하단 주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밀어버리면 조금 낮으니까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100%를 겨냥하는데 중단, 중단을 겨냥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 팁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한 팁을 확실히 내려서 우측으로 반 팁 정도를 꺾어요. 횡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큐만 꺾어요. 그리고 쭉 빼서 쭉 밀면은 원쿠션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설명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저장, 암기가 돼야 돼요. 당구는 정말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암기, 그 다음에 연습, 그게 끝입니다. 제 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한 번씩만 주세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긴 각을 짧은 각을 만들려면은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긴 각, 좀 아까 그게 긴 각이잖아요. 긴 각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 공의 중심, 일적고의 중심, 한 팀만 딱 내서 우측 꺾어서 빵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 짧게 와요. 이것도 제가 연구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엄청나게 짧게 오죠?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이해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을 계속 한다 했어요. 저는 독학을 했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게 마음에 안 든다. 구독 취소하고 다른 분 것만 보고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보면요 정신 사나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정수력한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잘 안 되니까 레슨 받으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잖아요. 너무 많은 거를 액기스만 뽑아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현재 레슨 받고 있는 분들도 그게 힘들대요. 진짜 배워도 안 된대요, 잘.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 무슨 도움이 돼요? 어떤 분한테 10% 도움이 되고 어떤 분한테 20%, 어떤 분한테 30%에 그게 끝이에요. 100% 도움받는 유튜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테이블하고 시청하신 분들이 연습하는 테이블하고 다르니까. 여기는요, 먼저 공방구장보다 10배 이상 잘 골라요. 와서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친 거하고 먼저 공방구장, 그 다음에 김포구장,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사했을 때 어디 지방 가서 뭐 레슨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당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려운 스포츠, 예민한 스포츠.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청하신 분들한테 욕을 먹으려고 이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언젠가는 이게 약간 긴각 같아. 그러면 약간 브릿지를 한 뼘 거리를 하던 거를 이렇게 하던 거를 조금 땡겨서 밭이 팍 올리는 거예요. 팍. 그리고 순간 땅 찍어치는 것처럼 쳐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긴각을 짧은 각을 만들려니 너무 세게 쳐갖고 얘가 짝짝이 먹었나 보네.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면 그걸로 끝. 자, 그 중에 연구한 게 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각이 마세를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억각이 마세.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큐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여기가 센터예요. 아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느낌이 딱 일자에서 액추가 이만큼만 꺾여지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100%에서 쳐다보시면 큐가 조금 삐딱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쳐야 돼요? 너무 많이 먹었다. 요즘에 있으면은 안전빵이라고 보고요.
추가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 공을 밀어서, 예. 어휴, 보세요. 이거 얇게 맞은 거죠? 옆에 삼각대가 뒤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요. 핑계를 한번 대는 거예요. 일자. 일자. 이것도 얇아서 이렇게 온 거. 이 천연 카메라가 그립네. 천연 카메라가 그리워. 아주 불편하네. 이제 한번 비스무리하게 했네. 네 번째 쳤나? 이거 뭐야? 이거 엉터리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연구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모을 거예요? 못 모아요, 이거. 마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세. 자, 또 이렇게 들어가면 일자죠? Q가 봤을 때. 자, 보세요. 이게 일자예요, 100%. 예를 들어서 이게 90점이다, 이거예요, 100%.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쳐야 돼요? 약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슉 Y죠.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근데 연구한다고 다 돼요? 안 되죠. 사람인데. 이 변화물성한 동그란 공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게 꼭 이해해 주세요. 이야, 조금 한번 나야지. 그렇지. 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아까는 센터인데 지금은 이쪽 끝에 서 있으니까. 10선. 요거는 한번 주겠죠? 박수를.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아, 어제 세 분, 오늘 두 분, 잠도 못 자고 죽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누우면 고라 떨어져요. 예전에는 잠이 못 잤는데, 아, 이제는 잠이 부족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